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이자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부는 23일 그러니까 오늘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알센 수재 혐의 최고형인 징역 5년과 63억 5,7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인섭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과 깊은 친분이 있는 것을 토대로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면서 피고인을 정 대표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용도 지역 변경, 주거 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이른바 관청을 상대로 한 업무를 일컫는 대관 업무는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인섭은 합법적인 로비라고 주장하지만 이 대표와 정진상과의 특수한 친분 관계를 이용한 불법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아시아 디벨로퍼가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부지 용도를 2단계 상향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성남시가 4단계나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 체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 조치를 받은 것은 김인섭의 로비 때문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평소 인섭이 형으로 부르는 김 전 대표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푼 것입니다. 김인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정바울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한바식당 운영권 등 모두 82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거액의 돈을 김인섭 혼자 꿀꺽했는지 이 대표나 정진상과 나눴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김인섭이 정 대표에게 로비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하면서 이 돈을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다. 100억 원은 2층 두 사람에게 돌아갈 몫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2층은 성남시청 2층으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집무실이 있어서 두 사람을 지칭할 때 통상 2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 77억 원의 일부가 지난 경기지사 선거 대선 기간 중에 이 대표 쪽으로 흘러갔을 개연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김인섭 항소심 재판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코앞에 닥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저희 방송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는 10월 1심 선고를 앞둔 선거법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백현동 용도를 4단계나 상향 조정한 것은 당시
박근혜 국토부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김문기 몰랐다는 문제는 자제하고라도 국토부 압박 또는 협박이 있었느냐 문제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도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성남시 공무원들이 나와서 국토부 압박이나 강제성 있는 공고를 받은 바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용도 변경 문제는 귀시의 권한사항이니 귀시가 적이 판단하라,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국토부가 보낸 공문도 증거자료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재판에서 계속 김인섭 로비와는 무관하고 국토부 압박 때문이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인섭 항소심에서 이 대표 그리고 정진상과의 친분을 이용한 로비의 결과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 셈입니다. 선거법 재판이 반드시 김인섭 재판 결과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앞에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기는 어렵고 중대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김문기 모른다고 한 것은 전후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거짓말을 가능성이 100%인데다가 4단계 용도 상향도 김인섭 로비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은 유죄로 굳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대외활동을 중단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지만 청천벽력 같은 그야말로 곡소리가 날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재판 마지막 공판 기일이 이 대표 코로나 때문에 9월 6일로 연기되었고 결심 공판도 9월 6일에서 20일로 2주 정도 순연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1심 선고도 2주 정도 늦어질 텐데요. 거듭 얘기하지만 선거법 재판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어느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무죄가 나올 일은 없지만 영악한 이재명의 채찍과 당근 전략에 혹시라도 넘어가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무죄를 때리는 것이 낫겠죠. 한성진 부장판사의 건투를 빌면서 속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